박정희 차장님 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여기 자체를 좀 오랜만이고. 재택근무를 하셨잖아요, 그죠? 네네네. 네, 잘 해결되셨죠? 네, 잘 해결됐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하고 네. 있고요. 네. 장이 조금 올랐군요. 조금 많이 오르다가 네. 막판에 조금 힘이 그래요. 빠졌습니다. 네. 분위기 체감상으로는 조금 마이너스 난 듯한 네, 그런 맞습니다. 느낌? 네네네. 플러스는 플러스인데 왠지 체감은 마이너스인 찝찝한. 듯한. 예. 장 중에 굉장히 좋았는데요. 출발 플러스를 출발해서 쭉 상승하다가 한 오후 들어서 갑자기 막 쏟아지면서 마이너스까지 갔다가 예. 다시 이제 플러스로 전환이 됐는데 예. 뭐 오늘은 장 중에 미국에서 테크 기업 단독점 분할 규제 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예. 좀 매물이 좀 쏟아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어허. 그래서 뭐 지금 뭐 현재 나스닥 지수라든지 S&P 500 지수 선물은 좀 마이너스를 기록을 네. 하고 있거든요. 오늘 코스피는 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장중에는 20포인트까지 올라갔다가 상승폭 다 반납하고 마이너스 갔다가 다시 7.9포인트 상승. 그러니까 2365포인트의 장을 마감을 했고요. 네. 코스닥은 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것도 좀 뭐 흐름은 비슷했어요. 오늘 장중에는 8포인트까지 상승하다가 네. 마이너스 2포인트까지 갔다가 네. 플러스 4포인트, 862포인트로 장을 마감을 했고요. 수급은 오늘 뭐 외국인이 300억, 지금은 이제 시간의 거래가 조금 뭐 되고 있는데요. 예. 시간의 거래 되기 전에는 외국인이 한 300억 정도 순매수했고요. 기관이 350억 순매도했습니다. 예. 개인은 조금 뭐 주식을 뭐 조금 파는. 외국인 기관이 거의 사고팔고 했으니까 개인은 네네. 뭐 거의 뉴트럴하군요. 네. 네. 뭐 누가 더 많이 사고 그런 부분도 별로 없었고요. 네. 코스닥은 조금 달랐습니다. 외국인이 570억 팔았고 기관이 800억 팔면서 네. 개인이 1,500억 정도 많이 팔았네요. 순매수를 했습니다. 코스닥은 기관 네 기관 외국인이 좀 많이 팔았고요. 네. 상승 종목수가 420종목, 하락 종목수가 400종목 코스피에서 거의 뭐 네. 비슷한 그런 양상이었고요. 원 달러 환율은 1,160 1원으로 2원 40전 소폭 하락했습니다. 예, 원은 계속 좀 워낙 강세고요. 네, 강세를 네. 보이고 있고요. 오늘 장중에 뭐 사실 안 좋을 만한 뉴스는 없었거든요. 예. 근데 장중에 이제 미국의 하원에서 반독점 관련 규제안 이게 초안이 작성이 됐다라는 예. 지금 저번 달부터 계속 이제 반독점 규제 관련돼서 뭔가 나올 것이다. 그러면서 기술주들을 좀 압박하고 있거든요. 네. 내용은 어떤 거냐면요. 지금 민주당 의원들 중심으로 된 하원 패널에서 테크 반독점 관련 규제안이 공개가 됐다라는 CNBC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용은 아마존이나 애플처럼, 그러니까 애플의 앱스토어처럼 마켓플레이스를 직접 보유하고 예. 거기서 직접적으로 물품 서비스를 파는 행위를 제한한다. 에이? 이건 정말 오. 공화당 의원들이 봤을 때 말도 안 된다. 그걸 제안을 하면은 그거 그렇죠. 애플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되면 애플은 앱스토어를 그러니까 못 갖고 있게 되는 그 기계가만, 거죠. 기계만 만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구글은 그 유튜브를 못 갖고 있게 되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뭐 사실 말도 안 되는 법안이다라고 하는데 사실 초안이니까 바뀔 예.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민주당이 예. 이제 민주당의 스탠스를 알 수 있는 그런 거고요. 사실 오늘 우리나라에서도 네이버가 지금 검색 조작으로 267억 과징금을 받았습니다. 네이버가 자기네 그러니까 공정위에서 너희 네. 검색 알고리즘 조작해서 니네 네이버 쇼핑 유리하게 유리하게 했다라고 해서 네.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이거든요. 뭐 구글이나 뭐 이쪽이나 이제 자기 마켓플레이스에서 니네 그래, 것만 이런 거네. 예를면 그 장터를 만든 사람은 네. 예를 우리 저 광장시장 있죠. 광장시장. 광장시장. 아니, 광장시장 네. 몰라요? 저는 잘 안 가. 아니 광장시장 순인에 붙인 게 좀 뭐에 그 저 있잖아 이거 저 빈대떡도 마시고 네. 그 광장시장의 사업 주체는 네. 순인의 빈대떡이라든지 뭐 이런 거 다 해가지고 그거 하지 마라 왜냐하면 제일 좋은 트래픽 많은 데서 자기네 그거 하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얘기네 맞습니다 마켓플레이스를 만든 사람은 그냥 네. 그것만 해라 이런 뜻이네요 그죠 네. 거기서 니들이 장사하면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다 그렇죠 지금 뭐 공화당에서도 당연히 말도 안 된다라는 네. 반응이지만 네. 공정 경쟁을 해야 된다라는 데서 어느 정도 이제 공감대가 있다라는 네. 거예요. 지금 테크 기업들 특히 뭐 미국의 기술주들은 거의 대부분 다 독점 아니겠습니까? 애플 뭐 애플도 마찬가지고 구글도 네. 마찬가지고 대부분 독점이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지양해야 된다라는 공감대는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어찌 됐든 간에 이게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9월부터 자꾸 테크주에 대해서 태클이 자꾸 들어오고 있습니다. 테크주의 태클.
그렇죠. 그리고 한번 해보셨네. 네, 감사합니다.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괜찮네. 여기다가 이제 바이든 뭐 지금 오늘 뒤에는 이제 대선 이야기를 하실 예. 것 같은데 바이든이 당선 가능성이 계속 높아지면서 주말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걸리고 그러면서 예.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어저께 월가에서도 이쪽에 배팅을 하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다는 네. 겁니다. 어제 미국채 10년물이 13%가 급등했거든요. 14%가 아니라 14. 12.9 매시니까 13%. BP 아니에요, BP? 아 그러니까 8BP 네. 그러니까 네. 퍼센테이지로는 아 그래요? 네, 13%. 와, 엄청 올랐네. 네, 이게 어떤 의미냐라고 보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버니 샌더스 뭐 이런 사람들 현재 화폐 이론 네. 이런 것들을 하면서 무조건 돈 해가지고 풀자 이런 네. 주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 때문에 돈이 많이 풀리면 이제 환율은 떨어질 거고 원화가 달러 가치는 떨어질 거고 예. 채권 금리 인플레이션 발생할 거다. 예. 뭐 채권 가치는 떨어질 거다. 국채 발행도 늘 거고 그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제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최근에 이제 미국의 최대 기술주 ETF인 XLK 여기서 20일 이후에 자금이 예. 급격하게 빠져나가고 있는. 왜냐하면 민주당은 이제 반독점 이런 거 굉장히 밀고 나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자금이 좀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근데 어쨌든 시장 분위기는 조 바이든의 대통령 당선에 더 베팅을 한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그 당선 가능성이 희박하면 그런 거 해봐야 뭐 에이 그거 의미 없는데 이렇게 맞습니다. 될 건데 그죠? 네. 뭐 친환경 ETF에도 꾸준히 돈이 들어오고 예. 그런 모습들이 최근에 연출이 되고 있어서 예. 뭐 시장의 중요한 이슈로 좀 한번 좀 봐야 될 거. 글쎄요. 한번 네. 보십시다. 네. 이제 오늘 지금 나스닥 선물이 뭐 크게는 아닙니다. 보니까 한 0.3 뭐 이 정도 빠지는 걸로 제가 봤는데 어쨌든 오늘 글로벌 라이브 시간에 이 나스닥 0.36%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네요. 다우가 0.11 그리고 S&P가 0.24니까 조금이지만 나스닥 선물이 더 빠진다는 건 테크주가 그만큼 상대적으로 더 약세라는 뜻일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바이든 당선에 이 베팅한다라는 네. 측면에서 보면 월가도 여기에 베팅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요새 원래는 이제 얼마 전까지는 네. 민주당이 되면 시장은 박살난다 네. 이런 논조였거든요. 그런데 네. 최근에 좀 바뀌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민주당은 계속 돈을 풀어서 쓸 거니까. 재정. 네. 지금 뭐 그렇게 나쁠 건 없다. 그리고 과거에 이제 민주당이 뭐 당선됐을 때 그 기간 동안에 뭐 주가 상승이 훨씬 더 뭐 늘어났다. 뭐 골드만에서 네. 막 이런 보고서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은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랑 바이든이랑 싸워가지고 박빙의 승부로 바이든이 이긴다. 이게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를 보고 그러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불복 가능성. 그러면 이제 혼돈의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내년 1월까지 이렇게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네. 굉장히 혼돈의 시간이 나올 거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거나 네. 아니면 바이든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이기거나. 네. 트럼프 대통령이 찍소리 못하게. 네. 뭐 그런데 최근에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지지율로만 보면 그렇죠. 네. 여론조사상으로만.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월가에서도 그런 쪽이 이제 배팅을 한다라는 거죠. 네. 이런 게 이제 달러 가치, 그다음 채권 금리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예. 보고서들이 좀 뭐 최근에 좀 나오고 그래요. 있는 양상입니다. 아이고 그 어쨌든 그 미국 대선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뭐 한 4주 어간 이렇게 남았잖아요. 근데 이제. 워낙에 우리가 2016년도에 모든 전망이 다 틀리고 전문가들이 그냥 그때 거의 쑥대밭이 됐거든요. 제가 다 알아요. 다 틀렸잖아요. 그렇죠? 그때 저희는 막 그거 했었죠. 대선 개표할 때 네. 주식시장 보면서 네. 막 그때 막 이렇게 힐러리가 된다 그러면 헬스케어가 막 올라가고 막 그렇죠. 이랬었어요. 네. 계속 보고 있었는데. 그래서 올해도 보면 풍력이다 태양광이다 이런 것들 지금 진짜 어떻게 그날 드라마틱할 것 같은데 그죠? 모르겠어요. 근데 뭐 뉴스 여파를 하는 뉴스도 있으니까 빅히트 공모 오늘까지였죠? 네 맞습니다. 원래 어제까지는 별거 없네라고 네. 했는데 막판에 돈이 몰렸습니다. 예. 역시 이제 공모주 경쟁률로 이제 둘째 날 이제 결정이 됐는데 막판까지 굉장히 치열한 랠리가 있었습니다. 지금 막 세 개 회사에서 막 키움 갔다가 NH 갔다가 이쪽이 높으면 이쪽으로 갔다가 그러면서 막판에 네. 607-1로 끝났습니다. 이거면 예상보다 좀 낮은 거 아니에요? 카카오 게임즈가 1000대1 넘었잖아요. 그렇죠. 네. 뭐 100조 예상하기도 네. 했었는데 58조. 58조 정도 돈이. 그래도 이게 굉장히 증거금이 58조면은 청약 기준으로 하면 두 배잖아요. 그죠? 네네. 네. 네. 역대 두 번째 많은 금액이라고 네. 하고요.
카카오 게임즈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8조 5천억. 그다음에 SK 바이오팜이 31조인데 네. 아주 초대박은 아니었다. 그렇게 아. 뭐 보고 있는 것 같고. 아 근데 이게 워낙 또 비싸죠 이 주식이. 네, 10만 원이 넘으니까 네. 뭐 금액도 좀 있고요. 그래서 1억 청약하면 잘하면 두 주. 아이고 머리야. 잘 안 되면 한 주. 아이고 머리야. 이게 정말 좀 죄송하게도 저희 회사에서 청약하신 분은 좀 안타깝게도 네. 한 주 받을 가능성이 높다. 1억 하면? 네, 한국투자증권에서 663대 1이었고. 박재영 차장 안다 그러면 두 주 주는 거 아니야? 그럼 아, 저 잡혀갑니다. 큰일 납니다. 미래에셋대우가 이제 아 죄송합니다. NH투자가 564로 네. 이제 가장 낮았고요. 좋네. 통합 경쟁률은 607대 네. 1. 그래서 네. 1억 청약하시면 한 주 잘하면 두 주 받으실 수 있고요. 이렇게 돼서 뭐 상따가 된다? 그럼 뭐 한 40만 원 정도? 이렇게 벌 수 있는 건데 오후 2시부터 경쟁률이 급격하게 상승을 했고요. 예. 첫날 8조 6천억 원이 모였는데 이거에 비하면 둘째 날 굉장히 사면 50조가 한 방에 싹 들어온 거니까 대단했었고 네. 이게 오늘 이제 여당에서 민주당에서 아니 그 축구 선수 누구죠? 여기서 엄청난 손흥민? 네, 손흥민도 군대를 안 가는데 네. BTS도 뭐 그럴 아, 수 있지 않나 그런 국회의원이 한 명 있었던 그런 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지금 사실 이제 빅히트의 약점이라고 하면 네. 너희 BTS 말고 뭐가 있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얘들이 곧 군대를 갑니다. 자기네들이 가겠대요. 가버리면 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혹시나 면제돼서 안 간다? 이러면 이야기는 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18개월이잖아요 요즘에. 18개월이에요. 18개월. 김프로님 때는 몇 개월이었죠? 36개월이었나요? 36개월에 대학 그 군사훈련을 이수를 하면 3개월인가 깎아줬던 것 같은데. 네. 저는 26개월 갔다 왔어요. 네. 어찌됐든 18개월도 그래도 네. 뭐 1년이 넘어가는 거니까 네. 1년 수입이 좀 날아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뭐 자금이 좀 집중된 것 같고요. 네. 근데 조금 뭐 아쉬운 좀 불안한 거는 뭐 따상을 뭐 당연히 갈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또 반대 목소리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기관의 의무 보유 확약이 조금 적었습니다, 이번에. 네. 몇 퍼센트죠? 43.9%. 반이 안 되네요. 네. SK바이오팜은 81%였고요. 네. 카카오 게임즈는 58%였는데 네. 이거보다 좀 낮으니까 요새 그랬잖아요. SK바이오팜은 따상상. 카카오 게임즈는 따상. 그러면 이게 뭐 이 추이대로 가면 이거는 따상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좀 뭐 있다. 첫날 물량 터진다? 맞습니다. 뭐 그런 이제 목소리들도 있더라고요. 언제 상장이죠? 이게 다음 주인가요? 네, 다음 주 예. 8일이 환불일이고 예.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 청약이 끝났는데 따상이 안 될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썰렁한 것 같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쨌든 한번 보죠 뭐. 근데 워낙에 또 예, 이거 그 BTS 굿즈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예. 아 그렇죠. 뭐 아미 예. 팬들, 아미 팬들 죄송합니다. 예. 따상 가해죠. 한 주씩 그냥 의무 보유를 평생 하겠다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가가 올라요? 15일. 네. 예, 15일 날 거래하실 수 있습니다. 물가가 좀 오릅니까? 아 이번에 물가가 올랐는데요. 이게 네. 사실 조금 이제 가게에는 좀 부담입니다. 이게 경기가 좋아서 물가가 오른다라기보다 이번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채소 가격, 특히 배추, 우유 네. 가격이 난리가 났다라고 합니다. 네. 곧 김장해야 되는데 네. 통계청에서 소비자 물가 동향 이제 9월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를 했는데요. 106.2 네. 뭐 이러면서 전년 동월 대비 1% 상승했는데 코로나 이전에 1%를 찍고 그 다음 코로나 때문에 계속 빠졌었거든요. 예.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물가가 상승하게 됐는데 일단은 농축수산물이 급등했습니다. 농축수산물이 13.5% 상승해서 예. 2011년 4월 이후 이제 9년 6개월 만에 거의 10년 만에 가장 최대 상승폭을 기록을 했다라고 하네요. 예. 비가 많이 와서 채소류가 34.7% 올랐고요. 쌀값도 좀 오른다더라고요. 보니까. 네. 농산물 가격이 굉장히 크게 올랐습니다. 예. 배추가 67%. 네. 무가 89%. 곧 김장해야 되는데 네. 가계 부담이 좀 클 것 같고요. 뭐 근데 이제 뭐 국제 유가라든지 이런 영향으로 공업 제품, 전기 수도 가스 이런 쪽은 많이 하락했고요. 예. 서비스도 요새 서비스 물가도 외식을 안 하시다 보니까 또 2차 확산 이런 것 때문에 외식을 안 하시다 보니까 0.5% 상승에 그쳤습니다. 예. 통계청에서는 이게 일시적이다. 왜냐면 10월에는 안정세를 찾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유는 9월에는 9월 이후에 날씨가 좋아지면서 10월부터는 이제 채소나 농수산물 가격이 안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다시 소비자 물가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떤 분이 그렇게 썼네요. 군대 얘기를 하니까 빌보드 이해한 사람은 두 번 간 경우가 있다는데. 아 그렇네요. 그분 두 번 갔다 오셨죠. 박재상님이 네. 그렇게 됐죠. 싸이. 네. 예. 그 케이스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근데. 자, 박재영 차장과 시황 정리해봤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